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멍멍이 삼촌입니다. 그 크라프트 도그쇼 2020년 BIS전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선 2020년 BIS전을 소개하기 전에 2019년도 출진했던 개들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핸들링을 할 때 약간 여기를 잡아 올리잖아요. 이렇게 손이 더 높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당기니까 좀 더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고개가 약간 들렸죠. 심하진 않지만 조금 고개가 들린 채로 보행을 하니까 좋은 보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뭐 근육 발달은 잘 된 개지만 또 앞다리도 보면 이렇게 약간 휘었죠. 예. 그리고 등도 약간 이렇게 등선이 좋지가 못하고 등선이 꺼졌고 후가 약간 올라오면서 핸들링에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습관적으로 계속 핸들링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잡을 때도 약간 고개를 돌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테인 아주 잘했는데 배가 약간 처졌죠. 스테인은 아주 잘했고 뭐 자세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스코티시 테리어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비교적 뭐 핸들링도 잘했고 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쉬운 점도 있고요. 견체에 대해서요. 그리고 좀 이렇게 BIS전이면 좀 이렇게 뽐을 내야 돼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걔들이 보면 그냥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실수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런 역동성을 좀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핸들러도 마찬가지고 걔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스테이를 시켜가지고도 꼬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사실 저런 것도 간단하게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정을 못 시키고 계속 잡고 있고 그 지금 사모헤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모헤드는 미소천사라 그러잖아요. 그냥 뛰고 하면 입만 벌리면 신나 보이죠. 예. 그리고 핸들링도 잘하고 있지만 뭐 걔도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뭐 아쉬운 점은 이 걔가 보면 혀가 이렇게 초록색 혀가 보랏빛을 띄어요. 혀가 보랏빛을 띈다는 건 그 캔넬코프가 걸려서 미열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어서 미열이 있다거나 내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미열이 날 때 혀가 보랏빛이 뜹니다. 그리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서 힘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보랏빛을 띠잖아요. 코에 만약에 색소가 부족해서 색소를 인위적으로 칠했을 때도 혀로 이렇게 핥으면 혀에 검은 빛이 나죠. 근데 그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띠지 전체가 띠진 않거든요. 근데 걔가 보면 힘들어합니다. 이게 뭐 링을 많이 돈 것도 아니고 힘차게 뛴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 보랏빛을 띈다는 건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열이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후구 쪽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서버렸죠 이렇게 후구가. 그 이유는 타고난 견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장 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핸들러가 앞다리도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앞다리가 누우면서 이제 뒤가 힘드니까 뒤를 세워버리는데 키가 되게 큽니다 핸들러가. 그런데 그 이렇게 하면서 베이팅을 할 때 아이컨택을 하는 건 좋은데요. 쇼견이고 출진을 하러 나왔으면 포즈를 잡을 때 굉장히 이쁜 포즈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 포즈보다는 손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심이 무너지겠죠. 이 뒤로 가버리니까. 중심이 뒷중심으로 무너져버리지 힘이 뒤로 받쳐버리겠죠. 그럴 때 베이팅을 조금 허리까지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높이가 자세가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전을 주고 있죠. 이 도는데 걔가 먼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저 링을 많이 돌아봐가지고 어느 점에서 내가 턴을 해야 되겠다 턴을 했어요. 근데 사람은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털어낸데 사람은 뛰어버리니까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스텝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뒷다리가 옆으로 가버리죠. 이렇게 설 때 이렇게 서지 않고 옆으로 건너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지금 이 푸들처럼 이런 회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돌다 보니까 그것도 원하는 도는 게 아니고 핸들러하고 나의 호흡이 틀어지다 보니까 저는 옆으로 걷는 자세가 옆으로 뛰는 자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복스 같은 경우에도 후가 너무 깊어가지고 스테이를 할 때 이렇게 뒷다리를 되게 많이 벌려서 세웁니다.
그런 게 나중에 보면 사진에 보면 나올 거예요. 저는 딱 봤던 사진이라 가지고 봤던 영상이죠.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제 제가 캡처를 해서 올린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복스가 후구가 깊다 보니까 너무 뒷다리를 많이 벌리고 있죠. 벌리면 그 선이 이뻐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너무 많이 벌렸구나. 그 다리를 벌렸지만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무릎 각 자체가 살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심하게 벌린 거죠. 단점을 속이려다가 오히려 더 다른 단점이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견체에 있어서도 조금 지금 이게 이제 BIS 2020년도 BIS전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 닥스훈트가 2020년도 BIS를 했고요. 제가 심사위원이었더라도 그 뭐 제일 좋았던 아이가 이 닥스훈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BIS를 받고 이제 링을 돌려고 하는데 이제 얘가 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앤들러께서 배변 봉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처리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변을 싸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닥스훈트라고 하지만 뒷 비절이 땅에 닿여요. 뒷 호크 자체가 비절이 이렇게 땅에 닿여버리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발로 서는 게 아니고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누워버리잖아요. 이렇게 땅에 같이 닿여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체형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그나마도 출진한 개들 중에서는 가장 좀 그 활동성, 역동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뽐낼 정도는 아니지만 나온 개들 중에서는 가장 뭐 아,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견체도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보행도 좋았고요. 어필도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아쉽죠. 아쉽지만 나온 개들 중에서는 가장 어필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뒷 비절이 너무 약해가지고 계속 주저앉아버려요. 세울 수가 없고 계속 앉아버립니다. 뒤로. 이게 뒤에 비절에 근육이 약하거나 비절에 인대가 약하거나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사실은 좀 여기서 변을 본다는 거, 변을 봤는데도 저렇게 배가 처진다는 건 많이 먹여 나왔다는 거죠. 예. 뒷 비절이 지금 그 겸상 비절, 납비절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닥스의 원래 체형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90도로 세워야 되는데 이 뒷 비절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납비절처럼, 납 모양으로. 겸상 비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사실은 체형은 반듯한 거예요. 보행도 잘 했고요. 근데 비절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BIS를 받고 난 훈대도 지금 포즈를 못 취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핸들러도 비절을 잡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바로 서질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절에 인대나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등선도 처지지 않았고 체형도 굉장히 좋고 한데 제대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겸상비절이죠. 납비절이죠. 제대로 서질 못하죠. 크라프트 도구쇼에 올해 출진 개들, 이제 출진한 개들도 봤고, 이제 출진하지 않은 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진한 개들인데, 지금 여기 나오지 않는, 이제 뒤에서, 이제 그 견종별로 이렇게 심사를 볼 때부터, 개체 심사를 볼 때부터 제가 개들을 다 봤는데, 이 관리가 영 잘못돼가지고 개들이 앞다리가 돌아간 개들도 많고 뒷다리가 이렇게 그 벌어진 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결격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격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출진 개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건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국에서 그 쓸개골 탈구나 고관절 탈구가 85%가 유전이라 그러는데 85%가 유전이 아니고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설개골 탈구나 고관절 탈구가 오는 거거든요. 유전병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2020 크라프트 도그쇼 지금 BIS전에 그 출진한 개들입니다. 픽업이 돼서 이제 올라온 개들이죠. 그룹에서 다 일석을 하고 올라온 개들입니다. 예.
올해는 올드 잉글리시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어필을 못 하더라고요. 아,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어필을 못 하고, 다른 모든 개들이 그렇게 어필을 하는 개를 올해는 못 봤고요. 그나마도 닥스훈트가 조금 경쾌하게 걸으면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도 어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가장 큰 어필은 BIS를 받고 그냥 거기다가 변을 싸버리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어필이고. 하지 마라, 하지 마 이 새끼들. 아, 지금 업둥이가 하나 왔습니다. 예. 걔 한 마리가 구조가 돼가지고 업둥이랑 지금 닥스훈트랑 같이 우리 폴리시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지내고 있는데 동영상도 있고 이런데 아직 소개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에 출전했던 스코티시랑 사모에드랑 올해도 출진했죠, 얘들이. 예. 그 사모에드도 그 보행이 굉장히 좋았지만 아쉬운 점이 그 움직임에 있어서 후그가 좀 약간 짧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힘껏 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짧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 발을 제대로 차지 못하는, 경쾌한 것 같은데도 어딘가 지금 이런 모습이죠. 예. 보면 아, 굉장히 보행은 좋죠. 트로트를 쫙쫙 하던 것 같지만 뒤가 말하자면 이 고관절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이, 대퇴 부분에서 하퇴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짧다는 거죠. 서버린 듯한 느낌. 아유, 지금 닥스가 올라왔네요, 촬영하는데 또. 이 빠삐용이 작년에 이제 우승을 한겁니다. 예. 작년에도, 작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올해처럼 뭐 그나마 빠삐용이 견체도 그렇고 보행도 그렇고 어필도 그렇고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제일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되게 많죠. 다른 개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조금 나았지만, 그 BS를 받은 개도 아쉽고 나머지 개들은 더 아쉽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내년에는 들어가 보면 그 크래프트 도구쇼 KC 클럽 자체가, 영국 캔네 클럽 자체가 이제 동물 보호단체들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뭐 근친 번식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파헤치고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전람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다양한 콘텐츠가 열린 건 좋은데 개들의 질적인 하락이나 좀 핸들러들의 질적인 하락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부분도 시주가 고개를 트는 거예요. 왜 트느냐면 이 지금 리더줄 자체가 이렇게 잡았을 때 한쪽을 너무 당겨버리니까 기가 걸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이쁜데 우아하게 이렇게 핸들링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불편하니까 이렇게 당기니까 이렇게 정리한다고, 지가 정리하고 틀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몸에 물기가 묻으면 트는 것처럼 이 기가 자꾸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라고요. 아까 이 부분도 설명드렸죠. 약간 이걸 당기다 보니까 고개 이렇게 들려버린다고. 사람 손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땅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애리가. 이렇게 땅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보행이 나올 수 없겠죠. 한국 전람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줄을 짧게 잡았는데 이 당기는 거예요. 당기니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당긴 상태로 링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아쉬움이 많은 그 크래프트 도그쇼 BIS전인 것 같고, 개들도 핸들러도 참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리고 특히 2020년 올해 닥스훈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출진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견체를 가지고 있지만 뒷비절의 문제로 이게 조금 너무 불안정해서 스테이를 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 요 정도로 서줬어야죠. 예, 요 정도로는 뒷다리 힘을 딱 가지고 서줬어야죠. 예. 근데 이렇게 서질 못했잖아요. 계속 주저앉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비질까지 이렇게 꺾여가지고 땅에 닿여서 변을 보고, 그때도 허리도 이렇게 확 굽죠. 뭐 닥스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심하다는 거죠. 발에 힘을 줘야 되는데 발에 힘을 못 주고 누워버린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겸상비질처럼 돼버리고 또 이게 납비절이 되는 거죠. 납모양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겸상비절로 말하자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뒤에가 뒤꿈치가 닿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이 뒤꿈치가 땅에 자꾸 닿는 거예요. 그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체중을 자기 근육이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고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등이 꺼지지도 않았거든요. 등이 꺼지지도 않았는데도 그 뒷 비절에 후구에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비절 자체. 작년에 지금 사모예드 같은 경우 신나게 뛰죠. 예. 근데 이 링을 도는 게 대기 시간은 오래 있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링을 도는데도 불구하고 개들이 혀가 보라색이다. 이거는 평소에 운동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대체적으로 좀 나온 애들이 살이 쪄요. 근육량이 부족하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근육량은 부족하고 살은 찌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뒷다리도 X다리가 되고 앞다리도 휘어버리고 아니면 누워버리고 이게 심한 결격 사유가 되는데 그리고 체형 자체가 바르지가 않거든요. 또 이 사모예드 같은 경우도 뒤 후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물론 앞에 흉심도 안 좋고 전구도 안 좋고요. 그 타고난 것도 있지만 견주가 너무 베이팅을 높게 하니까 걔가 또 이렇게 밀렸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래도 앞다리가 누웠거든요. 앞다리 누웠지 고개를 세워버리지 않으니까 가슴은 밋밋해져 버리고 뒤에는 힘드니까 다리가 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렇게 타고난 게도 있지만 후천적인 영향으로 저렇게 비절이 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끄러운 환경에서 자라거나 또 아니면 그 너무 비만으로 키울 경우에 저런 경우가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너무 관리적인 측면이나 뭐 지금 이 복수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이 너무 많고요. 뒷다리도 힘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막 벌어져 가지고 오다리에다가 그리고 폭도 너무 넓게 벌리잖아요. 그 후구가 너무 깊다 보니까 넓게 벌린다고 벌렸는데 오히려 무릎 각은 사라져 버리고 너무 깊죠 후구가. 예. 그래서 스테이를 시킬 때 또 너무 또 뒤를 넓게 벌려 버리더라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근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무릎 각이 없어져 버리고요. 근데 금방 핸들링 도는 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개는 미리 알고 도는데 사람은 그냥 바로 일자로 뛰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면서 개의 보행이 틀어지는 거, 흐트러져 버렸다고요. 그런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빨리 뛰니까 뒷다리가 이렇게 돌면서 뛰어버리니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러하고 말하자면 핸들러와 출진경과의 이 소통이라든지 호흡이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개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이렇게 돼야 돼요. BIS전이라면. 근데 BIS전에 출진한 개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그냥 실수 안 해야지 정도. 그런 부분들이 나를 어필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부분을 심사위원이 보고 있으면 그 부분을 보여줄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개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근데 사람 때문에 개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몇몇 개들은 우승한 개들은 개가 먼저 알아서 그렇게 움직여줍니다. 예. 개가 먼저 그렇게 움직여요. 아 뛰어봤다 이거죠. 링을 안다 이거죠. 예. 경험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개체 심사할 때도요. 개체 심사할 때도 고개 이렇게 제껴버려요. 심사위원은 뒤만 만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껴버리면 흉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제꼈을 때 개의 흉심이 더 심사위원이 만질 때 더 좋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렇게도 돼요. 근데 앞에를 만지고 있는데 이렇게 서버리니까 뒤로 중심이 가버리니까 뒷다리에 힘을 줘버리잖아요. 앞에 근육이 무너지겠죠.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고개를 들러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그러니까 고려를 하지 않더라고요. 핸들러가 내 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개 이게 고개를 일로 돌리면 몸도 이렇게 틀어져요. 맞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고개를 들어도 이 움직임이 달라지잖아요. 근육이 각도도 달라지고요. 가슴을 이렇게 펴는 거랑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랑 숙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심사한테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제가 어깨가 이렇게 원래 들어온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만져보면. 그렇다고 또 제가 고개를 확 가디비면 어깨 뒤로 밀려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뒷비절이 땅에 닿이잖아요. 비절로 서 있는 것 같지 않고. 그죠? 체형은 좋습니다. 체형은 좋은데 비절 자체가 뭐 닥스는 당연히 가슴이 넓어서 이게 다리가 이렇게
붙장 이렇게 벌어지죠. 그런데 발목까지 벌어져 버리고 그리고 뒤에 빗줄로 서버릴 정도로 물론 닥스니까 근데 발에 힘을 주고 서야 되는데 아예 빗줄로 서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리고 스테이를 시켰을 때도 빗줄이 다이잖아요. 이게 역비 겸상빗줄이 되잖아요. 서, 제대로 서 있질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 아니고 비하에서 전에서 출진했을 때는 그 보행 중에서도 지금도 앉아있죠. 힘들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뒷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좀 보행도 제일 화려했고요. 제일 어필도 잘했고요. 체형도 제일 출진교들 중에서는 제일 좀 표준에 가까웠고요. 뭐 닥스훈트도 제가 이렇게 닥스훈트 참가했던 텔레비에 방송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닥스훈트 출진교들 심사하는 거 가지고 있고요. 뭐 비숑도 가지고 있고 다른 출진교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고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그리고 또 텔레비 방송되지 않았던 크라프트 도구쇼 뒤에 또 뭐 용품을 팔고 대기석은 어떻게 생기고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촬영이 돼 있는데 이것도 동영상을 올리지는 못해요. 저작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캡처해서 사진을 올려야 되거든요. 기회가 될 때 한번 그렇게 사진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어저께 사실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오늘 다시 지금 찍고 있어요. 뭐 어저께는 이제 제대로 찍었는데 영상이 설명도 훨씬 좋고요. 처음 찍는 거니까. 근데 오늘 또 찍으려니까 똑같은 걸 두 번 이야기하려니까 나오는 대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했던 영상을 본 것대로 설명을 하려니까 사진이 다 나오지 않으니까 차례대로 어제는 기다렸다 찍었죠. 그 이게 슬라이드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자동으로 돌아와서. 기다렸다가 스타트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다 머릿속에 다 봤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눌러서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나오는 부분부터 바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하고 맞지 않는 설명도 있고 미리 봤으니까 어제 또 미리 촬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도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